충북 오늘은 월요일 순서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마 오랜만에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아유 밥은 먹었어? 막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런 말을 들으면 왜 마음이 좀 훈훈해지잖아요. 따뜻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식사했어요? 뭐 밥은 먹었니? 이 말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맛있는 것들 또 고향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네. 시골 손맛이 나는 맛있는 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바로 그런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깊은 바다에 풍미를 그대로 끌어올린 그런 밥상인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오동통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한 바로 바지락입니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깊고 깊은 바다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밥상이 준비됐습니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나무숲, 마을 입구부터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마는 곳. 게다가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재희 리포터의 표정도 밝습니다. 바닷가의 그 뜨거운 햇살, 그러면서 딱 들어오니까 소나무가 울창하고 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딱 여기 되게 잠시만 언니. 아 예 안녕하세요. 복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장화며 여기 도구도 있고.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아 지금 저녁거리 국 끓이려고 조개 네. 잡으러 가요. 아 저녁거리 예. 조개를요? 예. 아니, 조개가 그럼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있죠. 어떤 거 잡으러 가세요? 아 바지락하고 동주. 바로 앞에서 잡아서 바로 그냥 산지에서 그냥? 예 그러면요. 맛있겠다. 아 맛있죠. 좀 잡수고 싶어요? 그 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러면 같이 좀 잡고. 아 그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대기 잡았다. 바지락. 자, 일단 요리의 재료인 바지락을 캐기 위해 드넓게 펼쳐진 갯벌로 이동했는데요. 아, 근데 별다른 장비가 없나 봐요. 아, 여기는 체험장이랑 위험하지도 않고 해서 네. 요거하고 호미만 있으면 돼요. 기대를 안고 작업장에 도착. 언니.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후미질 몇 번에 바지락이 쑥쑥 올라오던데요. 과연 이재희 리포터의 실력은 어떨까요? 나왔다. 깨진 거네. 여기 나왔다. 깨진 거. 여기 있네. 아니 어디 이렇게 잘 찾으세요? 여기 있고. 아니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냥 속에 깊이 넣지 말고 조금씩 파도 여기도 있는. 깊게 넣지 말고? 응. 맛있는 바지락을 캐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이시죠? 발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지만 네. 요만큼은 했네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자 요리하러 갑시다 그럼. 이제 가나요? 자, 이제 싱싱한 재료도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인 시골 레시피를 배워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바지락을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 해감 과정이 남았는데요. 어머니, 바지락 이렇게 씻고 나면 바로 먹는 게 아니죠? 네, 바로 먹으면 안 되고 해감을 네. 해서 이제 칼국수 같은 데 넣어먹을 조개 통째로 넣으면은 네. 해금해야 하고 깔 때는 해금 안 해도 돼. 해감하는 게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 오래 걸리지. 한 4시간은 해야지 돼. 4시간 이상? 응. 와, 어머니. 바지락 좋죠? 네. 와, 근데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그 해감 넣으신 거 그거 5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5시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거? 아, 그래서 내가 미리 해놨죠. 해금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 미리 해놓은 게 또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또 배고프실까 봐 네. 내가 칼국수는 좀 이따 하고 네. 조개 무침하고 부침개하고 먼저 해드릴게. 이건 깔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해금 되는 걸 봐서. 바지락에는 철분과 아연,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약간 여기가 두리뭉실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부터 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바지락 까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우선 벌어져 있는 조개를 집어서 왼쪽 조개 껍데기 방향으로 칼집을 쑥 넣어주고 반대쪽도 칼집을 쑥 넣어주면 끝. 이제 바지락 요리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바지락 부침개입니다. 껍질에 벗긴 바지락을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 호박, 당근 등의 채소를 썰어줍니다. 재료가 준비됐으면 손질한 조개와 채소에 밀가루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반죽을 완성시키는데요. 이제 골고루 비벼준 뒤 약한 불에 부쳐내면 됩니다. 와우, 이게 소리가 바그작작작작 바지락 80, 맞아. 밀가루 20. 다른 분들은 계란도 하나 넣더만 나는 그냥 안 넣고 그냥 그
깔끔한 그 자체로 그냥 먹어요. 아니 그럼 사실 특별한 비법이 없는 거네요, 들어보니까. 아, 비법은 없는데 그 싱싱한 조개 자체, 네. 야채 싱싱한 거 네.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싱싱한 재료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노릇노릇하게 부침개가 완성됐는데요. 반죽에 달걀을 넣지 않아도 노릇노릇하니 먹음직스럽습니다. 역시 부침개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조갯살이 통째로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푸짐한데요. 막상 부침개가 완성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릴 것인가 먹을 것인가. 이재희 리포터의 선택은 몰래 시식. 아, 그러다 딱 걸렸습니다. 어, 뭐야? 맛있어? 네.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먹어봐 그럼. 이거 미리 조금만 맛을 조금만 볼게요. 야, 진짜 맛있다. 와, 자세한 맛 표현은 조금 이따 다녀야겠습니다. 침 나왔다, 아까운 얘기야. 부침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 요리는 바지락 무침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양념이 비법인데요. 생소한 메뉴입니다. 아, 어머니 이제 무침 거 양념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따로 별로 이렇게 비법은 없다. 싱싱한 재료만 쓰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설탕, 소금, 조미료, 후추, 참깨. 비밀이 뭡니까, 비밀? 멸치가루인데 네. 그냥 이거는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조금씩 그냥 넣으려고 그냥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믿겠습니다. 네.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은 다음 설탕, 식초, 고춧가루, 참깨를 넣어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자, 양념 들어갑니다. 네. 네, 오이, 미나리. 파. 양파. 왜 어머님들의 손맛만 이렇게 맛있는 손맛이 나는 거지 대체? 이제 옛날에 소단계 3년이면 풍을 익는다고 엄마들이 이제 없이 살을 때 막 주방에서 막 인부들 밥에 조금 밥 다 해 먹었잖아요. 손에 이게 맛이 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간장, 된장 뭐 이런 거 다 담아서 먹고 하는데 지금은 편하게들 살려고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 바지락에 먼저 양념을 해서 간을 한 뒤 채소를 넣어 버무리면 됩니다. 다음은 국물 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바지락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메뉴인데요. 멸치로 육수를 낸 다음에 칼국수 면에 넣고 바지락 살을 넣어 푹 끓이면 됩니다. 호박을 넣어주면 출출할 때 입맛 살려주는 바지락 칼국수가 완성되는데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이렇게 바지락 요리를 자주 해드신다고 해요. 간 잘 드세요? 네, 줍니다. 저도 한 번만. 네, 뜨거워요. 오. 그죠? 아이.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지락으로 차려진 고향 시골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그야말로 바지락 잔치가 펼쳐졌는데요. 진하게 그냥 아주 네. 듬뿍 그야말로 진짜 쏟아 넣었습니다. 듬뿍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와 바지락 부침개, 바지락장 그리고 바지락 무침까지. 일단 바지락 전부터 이 부침개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까짝까짝 몰래 조금씩 먹었었는데 크게 좀 먹어봐야지. 이번에 씹는 맛부터 다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지락. 바지락을 그 맛이 끝내주는데요.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이거 약간 바지락이 좀 크잖아요. 서촌 바지락이 아까 보니까 되게 통통해가지고 이거 무슨 통새우 넣은 거 아니야? 통새우. 이번에는 집 나간 입맛 살리는 바지락 무침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술 안주로도 인상 첨합니다. 골뱅이 무침보다 더 맛있다. 바지락이 와. 이제 본격적인 시식이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바지락의 새로운 매력이 팡팡 터지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먹는 순간 호랑이 기운이 힘이 불끈 솟습니다. 아, 안 되겠다. 뉴스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 보도되어야 할 맛. 야, 이거 특종인데? 오늘의 레시피 꼭 기억하셨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솜씨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추억은 덤입니다. 항상 좀 아쉬워했던 게 바지락이 너무 항상 작아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어디 가서 칼국수 먹고 할 때 바지락이 너무 작죠. 이거 거의 한 그 칼국수 집에 3배 되는 것 같은데 크기가? 많지. 어머니의 손맛도 뛰어났지만 오늘의 레시피가 더욱 훌륭했던 건 아마도 자연에서 키운 싱싱한 재료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맛이 듬뿍 담긴 바지락을 이용한 시골 밥상. 고향의 그리운 분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오늘 어머님의 세 가지 바지락 전, 바지락 무침, 바지락 칼국수까지
레시피를 배워봤습니다. 아 정말 오늘 바지락 진짜 배 바지락만 지금 가득 찬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으면 제가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어머님의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문득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질 때 찾게 되는 음식이 있죠. 오늘 소개한 바지락 밥상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먹는 순간 어머니가 생각날 정도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 시골 레시피. 어머니의 밥상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네, 네. 아, 저도 저 레시피를 받아 적고 싶네요. 아니, 근데 저 레시피가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칼국수 한 줌을 넣고 적당히 끓이다가 네. 뭐 이렇게 된장을 조금 넣고 바지락을 움켜 이렇게 혹시 이런 레시피는 아닐지 근데,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 어머니의 손맛이 첨가되는 걸로 근데 네. 그 맛이 또 맛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바지락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지락을 먹을 때마다 알이 좀 작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네, 이 서천의 바지락은 알도 튼실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뭐 부침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무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칼국수까지 이렇게 네.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입맛이 좀 없을 때 이렇게 바다내음이 솔솔 나는 무언가를 딱 먹게 되면 입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바지락으로 요리를 맛있게 해드셔도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락은 껍데기가 부딪힐 때마다 바지락바지락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천연피로 해소제로도 또 유명합니다. 이 바다의 천연피로 해소제 바지락 많이 드시면서 든든한 한 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